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해남 학등교회 이영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님을 만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후에 개인 전도의 사역을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 전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실제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님이 개인 전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 네시에게 빌립이 개인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지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가는 도중에 이사야 53장을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주님이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다가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분한테 묻기를 읽은 것을 깨달으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네시가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함께 마차 올라가서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네시가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보고 바로 침례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도 고넬로와 그 집의 그 가정 식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제 개인 전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고넬로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요 또 의로운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고넬료의 믿음을 가상히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분들한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아 안디옥교회에서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보면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 것이며 이러면서 이렇게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지 어찌 못하던 이 일에도 예수님을 힘을 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는 이 죄사함의 복음,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이 누디아라 그 간소와 그 집 집사람도 전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요? 강가로 가다가 참 주님을 참 이렇게 경외하는 누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이 복음을 또 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은 집사였지만 그 직분이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주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저도 이제 어머니에게 개인 전도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내가 잠실에서 침례를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어머님을 서울에 오실 때에 모시고 저희 교회를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저한테, 아들아, 어찌 너희 교회는 그 만찬 예배를 드리냐? 이것은 1년에 한두 번씩만 드리면 되지. 보니까 매주 이렇게 드리더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혹시 잘못된 교회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 해서 들었죠. 인천교회 가니까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만찬의 예배를 들은 걸 처음 보고 동일하게 그 목회하신 분에게 물었던 것처럼 어머님도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매주 떡을 뗐었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시고 떡을 사려하시며 이 떡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시라고 분부하셨고 또 떡을 뗀 후에 잔을 사려하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도 분명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것을 주님이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해줬지만 어머니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 마음이 이제 가둬졌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된 교회 다니면 어쩌냐 이런 근심에 쌓여가지고 그때부터 저하고 이제 영적 전쟁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 읽어보니까 맞는 얘기죠. 어머니, 천국은 예수님의 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려서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 용서해 놓으신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신분으로서 이제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해서는 자복기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어머니 아들인데 분명히 엄마의 호주머니에서 내가 돈 몇천 훔쳐 썼어요. 그리고 엄마는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잘못했던 고백 안 하면 어머니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나하고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써먹스만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 나라 갔을 때까지 죄는 짓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에요. 늘 자복기도 하면서 살아야 즉 내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어머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머님이 마음이 이해가 됐는지 얼굴이 환하게 밝아오시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수 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침상에 올라가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그래서 침상에 올라가서 당당히 물었죠. 어머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천국 어머니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가야지야 가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날은 간다. 그럼 어머니 어떻게 천국 가시는데요? 그리고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머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용서받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시는 어머님, 그렇게 율법과 정결에 계셨던 분이 마지막에 천국 가는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그런 확실한 고백을 들을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이렇게 제가 사회 간증에서 어머님이 저 듣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어머님이 섬기는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빨리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다른 분은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그 목회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분과 달리 어머님은 말씀 듣는 자세나 행동을 보면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머니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고 그 복음의 말씀이 살아서 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읽으면 깨달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전에는 그렇게 핍박하셨고 또 그 이전에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흘렸던 그 어머님이
아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개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모임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군복음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 1년 동안은 그 개인전도 상담하시는 그 목회자님을 따라서 계속 따라서 지켜봤어요. 한 1년 동안 그런 가운데 어느 한 성도님이 혹시 부대 가서 복음을 개인전도를 해보지 않겠냐고 이런 고민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렇다. 부대 가면은 틀림없이 개인전도하는 그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2006년부터 한 4년 동안 그 한 분이 계속 부대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부대 가면은 말씀을 들으려고 사병들이 보통 한 3, 40명 이렇게 모이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님이 그 사병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한 3, 40명 안에서 보통 한 명에 두 명은 딱 손을 드는데 그분들을 저한테 소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사병들이 저한테 오면은 이제 그분들 또 개인 상담을 하죠. 사병, 오늘 죽어도 정말 천국 갈 수 자신 있느냐고 이렇게 묻죠. 그러면은 아 그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나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을 때에 아 정말 그러냐고 하면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이 사병들에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말은 조심스럽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만나는 모든 사병들 다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천국을 못 간다는 이야기를 아니 죄인은 천국에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는 죄인이 천국이 없다는 그런 낱말은 없어요. 살펴보니까 그러나 찬송가에는 있어요.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냐면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요. 어떤 가사 내용인지 새 찬송가는 233장, 약 242장인데요. 242장 찬양의 그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양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러면서 이제 조심히 찬송 불러주고 마지막 5절을 그 사병한테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병 5절을 읽지요. 그 사병이 어떻게 이 가사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그러면 거룩한 자뿐이면 누구냐? 오늘날 주님의 피로 죄상을 받았다고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며 그리고 거기는 어디냐? 천국입니다. 그럼 죄인이 있다고 기록됐습니까?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물으면 죄인이 전혀 없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신분이 죄인이란 것을 바로 고백해요.
얼마나 그 사병들 순수하고 정직한지 몰라요. 아까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그랬고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이 찬송 가사를 보니까 아 천국은 죄인이 전혀 없구나 한 것을 이것을 읽은 즉시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 거기 죄인 없네요 장로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없네요 장로님 그래. 그럼 죄인은 천국은 갈 수가 없어. 한번 생각해 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지?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왔대. 맞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죄인이라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 이름이 뜻이 무엇인 줄 아냐고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 이름이 구원이야. 그러니까 그 사병이 딱 듣고는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맞네요. 예수 믿는 사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네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마음으로 변화되면 표정이 달라져요. 참 그 사병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정말 깨끗해요. 때묻지 않는 영혼들이 아주 너무너무 순수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만나면 또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집에 가서 저녁에 자면서 성경 읽으니까 이야기 중에 다 맞더라고요. 저는 의인이에요. 당당하니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죽으셨고 나 같은 죄에서 피를 흘려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믿어졌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을. 그래서 이 개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실 아볼로도요. 아볼로 성경 있죠. 19장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알렉산드르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로 나와요. 성경에 능통한 자. 근데 이분이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알았지요?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만. 누가 본 16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데려다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브리기슬라와 아굴라 부부가, 집사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그 성경에 능통한 그분을 모셔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근데 아볼로란 분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요. 성경에 능통한 자가 이 집사 부부한테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 같았어요. 그것처럼 이 사병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분의 상태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잘 알지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만 살아왔었는데 정작 보니까 자기 신분은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다. 얼마나 이 사병들이 영혼들이 참 순수하고 한 6년 동안, 4년 동안 그리고 어딥니까? 양평에 한 부대 가서 그 양평 모 부대 안에는 그 소방교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목회자가 없었어요. 군목이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조금 복음을 전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요청을 받고 거기서 한 4년 동안 이렇게 군복음을 했는데요. 주일날 오후에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갈 때 1시간 반, 올 때 1시간 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한 번도 주일을 거슬림 없이 오이는 가서 그 사병들한테 복음을 전한 일을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눈이 많이 오는 날도 그 사고가 나지 않고 또 비가 많이 와도 그 폭포 쏟아진 그 빗속에서도 왜요? 가면 그들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 있어요. 저 오늘 못 갑니다.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으면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려운 그 날씨가 와도 간다는 그 마음이 있고, 또 가면은 순수한 영혼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갈 때는 솔직히 말해서 힘들지만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밝기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찬송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는 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함께 살이란 말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저희들이 제가 이제 해남 학동교회 내려간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서울에 살다가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내려갔습니다. 평소에 제가 서울에서 33년 살면서 늘 기도했죠. 주님, 제 나이가 60이 되면은 이제는 이 사업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학동교회로 내려갔는데요. 해남 학동교회가 여러 지역의 연합으로 그 민간 요법 치료에서 이렇게 섬전도를 다니는데요. 거기를 합류하게 됐습니다. 불어 아주 연약한 교회, 아주 연약한 불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런 일반 교회 성도님 상에서 많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여수의 어느 모 이제 섬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분 할머니가 반론하기를 저한테, 저 장로님,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3장 10절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반론이지요. 아마 그 교회는 섬이지만은 70년 전에 거기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 부락 주민들 한 70%가 교회에 다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오니까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할머니, 왜 말씀만 한쪽만 보십니까? 왜 로마서 3장 10절 거기만 보십니까?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은즉 완령이라 했었고,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의인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정말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안 오실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지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반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교를 마치고 나오는 가정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머니 무슨 말씀을 깨닫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의인이더라, 이렇게 깨달았다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이 말씀을 하시던,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라고 하셨던, 이렇게 주장하셨던 이 할머니가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전도하면은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개인도 할 때는 분명히 개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주신 것입니다. 어느 그 모 교회에 이렇게 이제 개인 전도를 갔었는데, 그분이 22살 때 교회를 출입했어요. 그래가지고 12년, 34살 먹을 때까지 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전도 그 부흥 집회하는 가니까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상담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다면은 이분을 내가 어떻게 언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기도했고 그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회자님한테, 목회자님 오늘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분을 만나서 개인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회자님이 K 허락하셨어요. 그래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가고 또 참 연약한 자를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또 부탁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개인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분의 한 시간 이상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 이분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분하고 교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하면서 한쪽 마음으로 주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어떤 걸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부터 있게 해라 이런 말씀 오신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이 그래서 그 생각 딱 나길래 저 선생님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답답하지요. 12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믿어보려고 한다 안 믿어진다는 것이 이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 받아보려고 아주 갈망한 분이고 발버둥치는 분이에요. 근데 믿어보려고 안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저 선생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큰 소리로 그리고 생각하면서 마치 입에서 말씀을 이렇게 음식 먹는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요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빛은 주님이시죠.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8절 말씀 그는 예수님은 이 빛이 함께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돼 증언하러 온 자라 함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오신 분이란 것을 지금 자기 소개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있다가요 눈물을 팍 쏟아올더라고요. 개인 전도하니까 성도들하고 비행들로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사람 의식하면요. 창피할 수도 눈물을 올 수 없어요. 처녀잖아요. 노처녀. 근데 이 말씀 읽고는 눈물이 팍 흘러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 더 이상 교제를 못하잖아요. 펑펑 우는데. 여기서 분명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런 말며마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리 알지 못하였고 여기 있다가. 그래서 그냥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어제 왜 그 말씀 그 10절 읽다가 그렇게 왜 우셨습니까? 물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자 했고 그렇게 믿지 못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했대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워서 울었대요. 아주 펑펑 울었대요. 그날 펑펑 울었어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을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12년 동안 다했으니까 얼마나 말씀 많이 읽었어요. 특별히 그 교회는요 아주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개인 전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가서 참석한 말씀 들었지 않겠어요. 12년 동안. 그런데 그날
10절 읽은 말씀 읽고, 장로님 제 안에요, 주님이 계셨는데, 이미 와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해서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 울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목회자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 지금 요즘에 믿음의 상태가 어쩝니까? 그러니까 180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제는 그냥 예배당 오면 그냥 겨우 왔다 가고 말씀 듣고 가고 부엌도 한 번도 안 가고 자기 중심으로 했는데, 그때 저하고 교제한 다음에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능력이 된 걸 깨닫고,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죄송스러운 마음을 회개한 다음에 스스로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고 예배당도 일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감독님이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상강에게 주시게 했고 나는 그분한테 이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은 주님이 그 마음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하신다. 참 그런 열매들을 보면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또 개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이 개인 전도가 주님이 주신 저에게 개인 이 소매로 생각하고, 오늘도 이렇게 계속 오늘까지 이 섬전도를 통해서 또 여러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전도하는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개인 전도 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하는데 정말 힘써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개인적으로 통해서 부흥되는 그런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